찾고 지금 김인섭은 경기 시작 28초 만에 얻어넘기기로 기선을 잡았습니다. 자, 지금 3점을 준비해도 가능해 보였지만 예선에서 다친 늑골 부상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김인섭은 집요하게 가슴을 파고든 나자리안에 2분 20초경 들어던지기를 허용했습니다. 선점을 이기지 못한 김인섭은 순식간에 5점을 더 내줬고 결국 양 어깨가 매트에 닿으며 홀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김인섭은 한동안 매트에 누워있을 만큼 고통스러워했고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쳤거든요. 하늘이 저를 은메달밖에 안 만들어준 것 같아요. 수비에서는 일단 어깨가 좋은 게 장점인 것 같고 타격에서는 장타력을 갖고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운동을 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운동 쪽으로 길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레슬링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했어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아, 힘들어 보여서? 네. 그래서 이 스윙 스피드라든가 파워 면에서는 프로에 가서도 파워가 있는 선수들에 비해서 지금 현재도 2학년이지만 뒤지지 않는 그런 어떤 파워 있는 타격을 하는 것이 장점이고 또 이렇게 힘있게 장타를 칠 수 있는 유격수가 고등학교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하드 트레이닝이나 힘을 키우는 훈련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급 학생들에 비해서 하체나 이런 엉덩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근육이 많이 발달이 돼 있고 세상 200kg 도전! 천천히 가슴 펴고 체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운동 능력이나 기초적인 거는 어릴 때부터 예, 조금 운동 쪽은 또 제가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체력적인 거 어릴 때 많이 강조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운동을 시켰었는데 7살 때 메이저라는 만화를 보고 야구선수가 자기가 되어야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영어를 처음 보내주라고 메이저리그 야구선수가 될 거니까 얘 영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 7살 때 그렇게 얘기하길래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최고가 되는 게 꿈이에요. 네, 나중에는 제가 더 유명해져서 이름이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영상은 본 적이 없어요. 어땠어요? 아버지 영상은? 좀 묘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같이 좀 뒤늦게 봤지만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골든글로브 받아서 꼭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겪어보고 하면서 느낀 거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거는 영원히 제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